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차지 또는 서차지 이렇게 불렀어요. 네. FOB는 수입자가 내고 CIF나 CFR은 수출자가 내고 본인 수준을 약간 넘어선 거 맞습니까? 많이 넘어선 거 같아. 내가 막 헛다리 짚었다고 많이 했잖아. 좋잖아. 안녕하십니까, 노무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광입니다. 2022년 9월 첫 번째 주 보드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엘 볼 거죠? 당연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다 수준을 조금 넘어선 거였죠. 그래요? 오늘은 보다 수준을 약간 넘어선 걸 할 겁니다. 조금과 약간 차이 나십니까? 뭐지? 자, 먼저 폴린을 위한 선화증권 21번째 시간입니다. 네. 많이도 했다, 21번. 이게 선사 비엘 양식이고 네. 우리가 이 부분 운임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저 왼쪽에 있는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콜렉트 저 부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운임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프리페이드가 선불, 선불. 콜렉트가 후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 조관한테 네. 왜 콜렉트를 후불이라고 그러는 했는데 답을 안 했어요. 그래요? 왜 후불을 콜렉트를 했을까요?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콜렉트가 후불인지. 수입상한테 받는다 이런 얘기죠. 왜 콜렉트를 했을까? 하여튼 좀 연구 좀 해보세요. 그 콜렉트는 게 나중에 회수한다, 이제 받아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프리페이드는 콜렉트 아니야? 프리페이드. 콜렉트란 말이 원래 징수하다는 뜻이잖아. 몰라요. 자, 폴이 수준을 약간 넘어선 운임과 서차지입니다. 운임을 누가 지불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이거는 실무적으로 너무 쉬운 거야. 네. FOB는 콜렉트, CIF 또는 CFR은 프리페이드. 뭐,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나 싶지만, 그 뒤에 가면 수준을 약간 넘어서게 나옵니다. 일단은 저기 폴이니들은 FOB랑 CIF가 뭔지, CFR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옛날에 찍은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인코텀즈 FOB, CIF, CFR 찍은 게 있죠. 그래요? 아주 훌륭한 동영상이니까 찾아보세요. 자, 선적항에서 선적 전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당연히 수출자가 됩니다. 수출자가 되죠. 그다음에 도착항에서 물건 내리고 등등등 하는 것들은 당연히 수입자가 됩니다. 수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수출자가 내면 프리페이드. 그러니까 배에 실기 전에 돈을 냈으니까 프리페이드. 도착하고 냈으니까 콜렉트, 후불, 선불, 후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해상 구간 네. 운임과 서차지는 FOB면은 수입자가. 왜냐하면 수입자가 운송인을 지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자는 그냥 그 앞에까지 갖다 놓으면 돼. 그럼 끝. 그러니까 운임하고 서차지는 당연히 수입자가 되고 CIF하고 CFR은 그 운송 해상 운송 구간을 수출자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 납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리페이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할 게 뭐 있다고. 그러네요. 자, 뭐 봅시다. 오늘 방송 끝. 수출자는 수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고 수입자는 수입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내고 그러면 바다에 가운데에 떠 있는 거는 FOB는 수입자가 내고 CIF나 CFR은 수출자가 내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차지는 운임을 내는 사람이 내고 그럼 끝났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냐 도착지 서차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저기 도착지 비용은 수입자가 다 내는 거였는데 지금 도착지 비용을 갖다가 수출자가 내는 비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차지 또는 서차지 이렇게 안 불렀어요. 네. 그러면 차지 또는 서차지는 운임을 내는 사람이 내는 거야.
근데 도착지 차지, 도착지에서 차지는 뭐냐 그러면 도착지에서 내라. 저 돈을 도착지에서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착지에서 돈을 내라. 오. 그래서 운임 지불 텀과는 상관없이 운임을 누가 내든 관계없이 항상 도착지에서 돈을 내라. 오케이? 오, 그렇네요. 예를 들면 한중간에 카프라는 게 있습니다. 카프. 카프는 뭐죠? 커런시, 커런시 어드저스트먼트 팩트. 환차가 생기기 때문에 네. 선사가 손해를 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받는 게 카프죠. 예를 들면 지금 달러가 12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랐다. 한 10%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은 선사가 이익이다. 달러를 받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빠졌다면 우리나라 선사가 달러를 받으면 손해를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만큼을 보존해 주는 게 카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중간에 우리나라 돈하고 중국 돈하고 뭐 환차 발생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항상 한중간에는 카프를 받았어. 그것도 도착지에서. 오. 바프.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CIC는 옛날에 얘기했지만, 컨테이너 임발란스 차지. 컨테이너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거. CRS는 코스트 리커버리 서차지. 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돈 좀 주세요. 뭐, 저런 것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도착지에서 받는 거야. 도착지에서. 한일 간에는 또 바프라는 게 있고. 네. 또 동남아에서는 CIS, LSS. LSS는, 저유왕유 차지. 저유왕유. 물론, 동남아는 워낙 나라가 많으니까, 저 CIC나 LSS를 또 도착지에서 안 받는 데도 있지만, 이제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도착지 차지가 발생했느냐? 저런 새로운 차지를 만들면 저항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까 카프. 야, 환차 없잖아. 저거를 도착지로 바꿔버리면, 도착지에서 돈 안 주면 물건을 안 내줘요. 어, 그렇겠죠. 수입자는 지금 물건이 급한데, 저거 안 내면은 안 줘요. 그러니까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체로 도착지에서 받는 차지에 대해서는 저항이 별로 없어요. 아, 물건 찾아가야 되니까. 물건 찾아가야 되니까. 오. 그래서 애매하면은 도착지에서 받아라. 그래서 저거는 무조건 그러면 수입생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그런 법이네요. 그죠? 저게 언제 나왔냐면 2015년 이후에 선사가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네. 이제 우리나라 선사 다 망한다 그런 말 나왔을 때 저런 편법이 등장한 거야. 그런데 코로나 때면서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운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없애지 않아. 오. 좋잖아. 그러죠. 게다가 지금 막 운임도 지금 같으면 또 많이 진짜 뭐 현기증 나게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이제 과거에 비하면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게 포린이 수준을 약간 넘어선 내용입니다. 원래 차지는 운임을 내는 사람이 내는데 네. 선사들이 저런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오. 화주들의 저항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착지에서 받아 도착지에서 수입상한테 딱 받는 그걸 갖다가 그런 걸 만들었다. 오. 포린이 수준을 약간 넘어선 거 맞습니까? 뭐 많이 넘어선 것 같은데. 내가 막 헛다리 짚었다고 막 얘기했잖아. 하여간 최근에는 네. 운임 텀에 관계없이 네. 도착지에서만 지불해야 되는 차지 또는 서차지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사람도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구나. 뭐 그걸 생각하게 하네요. 수고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고요. 저기 좋은 한가위 되시라고 인사하시죠. 좋은 한가위 되세요.